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처음에 아무런 것도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때 이제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가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 뒤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해볼 겁니다. 우선 이 사용자가 유저라고 하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을 변경한 후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실행이 되면 실행됐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유저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 있죠. 그러면 저 변수에 담겨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얘를 클릭했을 때그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세팅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저장부터, 세팅은 나중에. 그럼 스토리지에 입력 값을 저장한다 라고 적었는데요. 자, 크롬 스토리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구글 크롬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 사용자의 그 정보가 크롬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이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어떤 확장 기능을 설치했는지가 크롬에 저장이 되고 북마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컴퓨터로 옮겨갔을 때그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확장 기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동기화돼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롬 스토리지에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기 있는 이런 각각의 확장 기능들이 그 확장 기능의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설정이라든지 동작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디다 보관하냐면 크롬 스토리지에다가 보관을 하면 스토리지는 저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정보가 그 컴퓨터에 저장된다기보다는 크롬 구글의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뀌어도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롬의 기능 중에 스토리지의 기능 중에 싱크, 동기화와 관련된 기능 중에 무언가를 세팅한다 할때 set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유저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유저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게 실행이 되면 크롬 스토리지에 유저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토리지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고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글에서는 스토리지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 동의서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퍼미션스, 권한들에다가 그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스토리지라고. 액티브 탭은 우리가 이 활성화된 탭에 대한 이 컨텐츠에 접근을 하기, 컨텐츠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합니다. 얘는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얘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more tools로 가서
extensions 확장 기능 페이지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permissions 권한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 권한은 여러분이 바꾼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새로 반영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권한이 추가가 됐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spect pop-up 자, 여기에다가 the of라고 하고 이렇게 와보면 특별히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없으면은 잘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타부터 말이 없다는 거죠.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크롬 스토리지 여기서 직접 명령을 실행시킬 수도 있거든요. 싱크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은 get이었으면 읽어오는 것은 set이겠죠. set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고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콘솔 로그 데이터라고 하면 set 아니죠. get입니다. get 크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get한다, 가져온다. 그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버에 접속해야 되니까. 그러면 크롬한테 야, 접속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호출해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하면은 제가 줄바꿈을 해볼게요. 이 함수를 호출해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임자 데이터 값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넣어줘 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콘솔 로그로 호출을 한 겁니다. 콘솔 로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 콘솔에 출력되는 거죠.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라는 것이 나오고 유저 워즈의 더와 오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어디다가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걸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될 때 이 위치에 저 위치에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아니라 존댓말 반말 막 섞여 있어요. 예. 자, 요거에 해당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유저라고 하고 이번에는 value라는 걸 쓰면 됩니다. value 데이터의 유저 워드의 값으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오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해보셔도 아마 잘 동작할 것이고 다른 컴퓨터에 크롬을 깔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 값이 자동으로 세팅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단지 이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했으니까 그게 되는데 또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밑에 계산된 결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밑에다가는 분석해서 그 결과를 result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요청해야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코딩을 하면 되는데 막막하죠? 왜 막막하냐면 이미 한 일인데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어디 있는 일을 한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의 코드가 바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리졸트에 넣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 좀 했어요. 자, 됐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지에서 값을 가져와서 세팅하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동시에 여기 있는 요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하는 코드고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자, 한번 또 보시죠. 지금 코드가 확 많아졌어요. 왜 확 많아졌나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완전히 똑같은 코드인데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천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를 수정하면 중복되는 다른 코드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딱 봤을 때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와 동일한 목적의 취지의 코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우린 사람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중복을 제거해서 공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용을 호출합니다. 해볼게요. 자, 우선 제 바깥쪽에다가는 function 함수라는 걸 만들 거예요. 분석, 매칭, 자, 매칭이라고 하는 코드를 짰고요. 그리고 저곳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딱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매칭이라고 하는 코드 한 줄로 대체를 하게 되면 코드의 양도 줄어들었고 여기 있는 코드와 여기 있는 코드가 매칭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높아지고 유지 보수도 편해졌습니다. 여기만 바뀌면 다 바뀌니까요. 자, 그런데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잘 될까요? 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유저, 우리가 분석하는 코드인 이 유저 부분이 이 매칭이라는 저 함수 안에
어떤 값인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에러라고 해야 되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매칭에다가 우리가 가져온 유저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 값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유저의 값이었고 또 요 매칭에서는 여기 있는 요 변수에 담겨있는 게 유저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줬으니까 이 값은 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유저라고 해주면 이제 이 매칭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유저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이 함수를 호출한 여기에서 전달한 이 값이 바로 이 변수의 값이 되면서 여기에 값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클릭해보면 분석이 됐죠. wa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13%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여전히 개선점들이 아주 많지만 예, 일단은 여기서 1달락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이제 사용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요걸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다가 등록을 시켜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자, 그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